2시간의 강의는 모두 끝났지만 동료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습니다. 가장 인기를 끈 수업 방법은 그림 사전이었습니다. 아이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이건 사실 애들 작품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딱 이렇게 놓으면 적어도 수업 시간에 얘 일곱 명만큼은 그 시간 내내 정신 차리고 듣는 거예요. 한 반에 일곱 명이. 왜냐하면 흥분 상태가 돼. 야, 내 작품이 수업 시간에 쓰인다는 거예요.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낼 때 비로소 아이들과 선생님은 즐거운 교실을 엮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. 그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성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마치 미술관에서 아이들은 올려다보듯이 우리가 우리 내려다봐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커다란 착각인가. 아이들은 적어도 인터넷이라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이런 이 분야에 있어서 선생님들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이죠. 그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막 이제 정신없이 뒤쫓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